신목역에서 다시 아리산 그 역으로 왔습니다. 와, 아침에 날씨 엄청 좋았는데요, 저. 오후에 구름이 막 스멀스멀 오는데요. 이거 내일 아침에 일출을 못 보게 되는 게 아닐까 겁납네요. 여기 아리산역 앞에는 완전히 전형적인 그겁니다. 관광지입니다. 식당도 많이 있고 주차장도 되게 넓고 그 다음에 뭐 여관, 호텔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있고요. 이 아리산요 역 바로 앞에 있는 계단을 내려가면 네, 정말 어렸을 때 수학여행을 가던 네, 그런 느낌의 분위기, 경주 네, 그런 느낌의 분위기가 납니다. 네, 여기 좌우로 이렇게 뭐 식당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앞에 정면에 보이는 게 그 관광 안내소입니다. 주차장을 걸어서 관광 안내소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관광 안내소에서 한국어로 된 가이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는 왔을 때 받아왔고 챙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묵을 곳을 못 잡아서 여기다 물어보니까 이 뒤쪽에 이 관광 안내소 이 뒷길로 내려가면은 호텔촌이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가서 알아보라고 해가지고 예, 아까 갔었는데 예, 일단 내려가 보도록 하죠. 네, 저기 지금 왼쪽에 저 길로 가면은 그 여관 에리어가 있습니다. 호텔 에리어 보이시죠? 조금 길을 내려가야 되니까 이렇게 네 호텔 여관이죠. 네. 여관촌이 있는데 아침에 와서 물어보니까 1박에 한 2,400원, 2,600원 이렇게 달라고 하더라고요. 만만치 않아요. 좀 얘기하면 뭐 모르겠어요. 내고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아까 그 저는 그 한국의 어떤 블로그가 가르쳐준 대로 세븐일레븐 신목정 그 밑에 그 가게에서 그 저도 이거 그 뭐 꽤 방이 좋더라고요. 근데 찍어놨는데 예, 1,200원에 1,000원으로 해달라고 졸랐더니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1,200원으로 했습니다. 뭐 꽤 괜찮습니다. 뜨거운 물도 나오고. 1,200원짜리 그 블로그를 보고 찾아봤는데 예, 밑에 가면 다 2,400원, 뭐 2,600원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뭐 깔끔한 2,000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되면 좋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나름 샤워실도 있고. 저 왼쪽에 보이는 것이 아리산 기차역이고 그러니까 아리산 기차역을 나와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어서 내려오면 여기 세븐일레븐 신목 무슨 점이었던 것 같은데 네 신내 나무의 신목점인가 그럴 겁니다. 내려와서
쭉 밑으로 내려가면은 아까 그 비지터스 센터 관광 안내소에 갈 수 있고, 그래서 세븐일레븐을 끼고 이 밑으로 내려오면은 기념품 가게랑 식당가가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그 기념품 가게, 여기 안에서 그 민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긴 닫았네요. 아침에는 꽤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약간 점심 지나고 오후쯤 되니까 네,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 아까 제가 여기서 볶음밥을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기 주차장이랑 앞에 비지터스 센터 관광 안내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또 식당가가 이어집니다. 오늘 저녁은 이쪽에서 콩로판이랑 뭐 완탄 같은 거, 완즈가 있는 탕을 먹어볼까 합니다. 이 아리사는 지금 사람이 없는데 제가 봐도 1박 2일에 오는 게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 한 저녁 때 뭐 4시, 5시까지 와서 일몰을 보고, 일몰은 아리산 역에서 봅니다. 출몰은, 한 일출은 저쪽 주산에 가서 봐야 되고, 그 일몰을 보고 그날 밤 자고 아침에 주산에 갔다가 그리고 뭐 그 발로 차오핑 가서 거기서 뭐 한 바퀴 돌고 내려온다거나 이 정도 일정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잘 몰라서 아침 일찍 전날 밤 짜이에서 자고 아침 일찍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뭐 물론 그쵸 산이 크기 때문에 뭐 어디 뭐 큰 등산을 하겠다 그러면은 뭐 2일 3일 4일 대충 없는데 가볍게 이렇게 관광지만 둘러보려면 그냥 1박 2일로 저녁 때 와서 자고 다음날 한 뭐 점심 먹고 뭐 출발하는 일정이라든지 그 정도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아리산역 여기 3층에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렇게 전람대 그 관람대 같이 이렇게 좀 전망대 같이 이렇게 있는데요. 예. 여기 또 아리산 역 쪽에서는 일몰을 볼 수 있다 그래서요. 이쪽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찍힐지 모르겠지만 아직 구름이 더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일몰이 잘 찍힐지 모르겠지만 쭉 돌아보니까 여기 좋은 위치가 있어서 저기다가 삼각대를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삼각대를 놓고 타임랩스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븐일레븐에서 커피 한 잔 사람 엄청 많았는데 타고 왔더니 사람들이 엄청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 다들 일출을 보겠다는 열차가 들어옵니다. 첫 번째 거는 갔고 두 번째 거 타러 왔습니다.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다들 여기 새해 신년 설날이 오거든요. 다 일출을 보러 온 것 같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일출 시간이 7시 5분 그리고 마지막이 7시 40분까지는 차를 타러 와야겠네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좋아야 될 텐데, 그렇죠? 여기가 참 오기 힘든데, 뭐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좀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일몰은 그 이 짐벌을 세울 만한 때가 있어가지고 그걸 찍었는데, 그 뭐지? 네, 타임랩스를 찍었는데 여기는 오히려 사람이 많아서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와, 날씨가 그래도 아주 나쁜 것 같진 않네요. 다행히는 구름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예, 아주 흐린 날은 아니에요. 와, 사람들 많네요. 역시 여기서 뭐 올리고 그럴 짐벌을 놓고 할 수 있는 그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와, 사람 많습니다. 다들 여기 있네요. 이 딴 데로 더 위로 올라갈 수가 있나? 아, 다들 그래도 다행입니다. 네. 날씨가 그래도 좀 좋아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당연히 모릅니다. 아, 저기 밑에 해가 구름이군요. 해가 저쪽에서 뜨나? 타임랩스를 열심히 찍으려고 했는데, 뭐 찍었긴 찍었는데 뭐 구름이 있어서. 근데 산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진짜 맑은 날이 있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구조적으로. 네, 항상 그나마 비가 안 온 게 어딥니까 지금. 그래도 이렇게 푸른 하늘이 보인다는 게 아주,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오셨네요, 일출을 보려고. 처음에 해가 어느 방에서 나는지 몰라가지고 딴 데 찍다가 일단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차가 7시 40분입니다 근데 이게 걸어가면 1시간 정도 걸어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 못하면 걸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일단 뭐 걸어가도 됐는데, 그냥 표도 샀고 그냥 가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리산역 앞입니다. 이제 내려갑니다. 오, 역시 아침엔 되게 추웠는데 햇살이 나오니까 많이 따뜻하네요. 그래도 짧은 1박 2일 여행이었지만 되게 재밌었습니다. 풍경도 좋았고. 내려가서 다시 버스를 타고 짜이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아리산은 제가 보니까 역시 좋은 풍경을 보려면 발푼을 많이 팔아야 돼요. 산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장비를 챙겨서 많이 걷던가 그렇게 해야지 뭐 비경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산이든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기왕이면 역시 버스로 오는 것보다는 차로 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버스로 여기 올라오면서 쭉 봤는데 주변에 어떤 그 경관들이 되게 멋있었어요. 이거를 그 차로 왔으면은 중간중간에 서서 좀 보고 그 다음에 좀 즐기고 뭐 그렇게 올 텐데, 이걸 그 버스로 오다 보니까 그냥 좀, 그쵸? 도착 지점까지 그냥 바로 와버리니까. 어쨌든 그래도 뭐 처음 온 건데 나중에 만약에 또 기회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올까 합니다. 네,
아리산을 떠나가며 입니다.